병렬 엔진과 직렬 엔진이요? 글쎄요, 병렬 엔진이나 직렬 엔진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2기통이라서 직렬이라고 하기가 뭐해서 병렬로 부르는 거 아닐까요? 2기통, V형 2기통, 복서형, 그러니까 수평 대향형 2기통, 병렬 2기통, 직렬 2기통, 직렬 2기통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렬보다. 왜 그렇지? 백형님 한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백형님 알고 계신 게 크랭크샤프트와 구동 방향에 따라서 정해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직렬 2기통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왜 병렬이라고 하지? 궁금하네. 근데 해외에서도 표기를 패러렐 이제 트윈이라고 하나요? 패러렐이 뭐지? 평행. 평행이 영어로 뭐야? 패러렐 스펠링. 스트레이트 트윈으로 해볼까? 모르겠다. 유튜브에 알아서 찾아줘. 자,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뭐 스트레이트 트윈 엔진에서 인라인 트윈, 버티칼 트윈 또는 패러렐 트윈이라고도 하는 스트레이트 트윈 엔진은 그 말이 그 말이고 같은 엔진이라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도록. 두 개의 실린더가 공통 크랭크 축을 따라 일렬로 배열되는 2기통 피스톤 엔진입니다. 피스톤 밑줄 쫙. 스트레이트 트윈 엔진은 주로 오토바이에 사용이 됩니다. 다른 용도로는 자동차 선박, 설상차, 제트스키, 전지형 차량 이건 뭐고 군형, 전지형, 올터레인, 트랙터 및 초경량 항공기가 있습니다. V트윈 및 그리고 플랫트윈 엔진, 수평대항인 이걸 플랫트윈이라고 하나 보네요. V트윈, 플랫트윈에 비해서 직렬형 2기통 엔진은 더 컴팩트하고 디자인이 단순해서 생산 비용이 저렴합니다. 싸빈다. 스트레이트 트윈 엔진은 180도의 위상을 가지는 크랭크 엔진이 존재하는 불규칙한 발사 간격이나 360도 위상의 크랭크 엔진에서 진동이 발생되기 쉽다. 카운터 밸런스가 있어야 되네, 무조건. 160, 360, 180, 270, 뭐, whatever, 쭈루쭈루쭈루, 이런 게 있다. 뭐, 암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